다우가 태풍의 눈을 알고 있다니 놀라워. 위기의 순간에 과학적 지식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더욱 대단해. 이대로 코털 해골 유령이 지치기를 기다리자. 체력이 약한 코털 해골 유령은 공격에 필요한 에너지를 충전하기 위해 각자의 구멍으로 다시 들어갈 거고, 그 틈을 이용 구멍을 막아버리는 것이 코털 해골 유령의 퇴치 전략이다. 완벽한 대장이 된 거야. 이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대장이 된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솔직히 이번 착한 보석은 내가 찾은 거나 마찬가지야. 대포 쏴줘, 유령 퇴치법 알려줘. 우린 당당하게 가서 보석 달라고 말할 권리가 있는 거야. 내 보석이야, 내 보석 내놔, 이렇게 말이야. 착한 보석이 저기에 있다. 어쩌지, 아직 로드만이 이 보석을 뺏기지 않을 방법을 난 생각하지 못했어. 보석이다. 착지다. 설마 착한 보석을 노리고? 로드만이 도움 없이 보석을 찾았다면 정말 기뻤을 텐데. 아, 이런 박쥐가! 착한 보석은 우리 거야. 코털 해골 유령은 우리가 퇴치했단 말이야. 이리 내놔. 다우야! 다우가 지하 묘지로 뛰어들었어. 모두를 대신해서 희생하는 다우의 모습 정말 감동적이야. 땀나고 숨이 찰 거야. 그렇다면 그래, 바로 저 박쥐야. 이젠 잡았어. 그런데 손이 안 닿잖아. 아빠, 아빠, 아빠. 아, 귀찮은 녀석들인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고마울 때가. 지우지려나? 반짝반짝 빛나지 않는 건 보석이 아니라고? 그래! 바로 이거야! 로드마니한테 보석을 뺏기지 않을 방법을 찾았어! 고맙더라! 고맙다! 고마워! 고마워! 아, 도망쳐! 위험한 곳에 가게 할 수는 없어. 지금이라도 따라 들어가자. 지하 묘비는 굉장히 무서울 거야. 어떻게 나고 혼나. 다우야! 얘들아! 보석을 찾았어! 우와! 다우가 돌아왔다! 보석 찾기
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로드마니가 곧 보석을 뺏으러 올 거니까 배지를 중심으로 방어 대응을 준비하자. 좋아! 물풍선 방어 대응! 로드마니가 오기 전에 배지를 다른 데로 유인해야 되는데. 나 그런데 배가 아파. 도와줘. 누가 날 부축해서 인적 없는 숲속으로 데려다 줘. 내가 부축해 줄게. 아무나 누군가의 도움이. 내가 해줄게! 그럼 내가! 아무 상관없어. 누군가의 도움만 있다면. 야, 착한 보석을 채식키고 있어. 착한 보석 체력 방어 대응! 이렇게 되면 로드마니와의 약속은 지킨 거다. 이젠 자연스럽게 보석을 뺏기고 다시 자연스럽게 보석을 찾는 일만 남았어. 다 됐어. 빨간 유리 줄까? 파란 유리 줄까? 로드마니가 보석을 빼앗을 충분한 시간을 벌어야 한대. 배지야! 나올! 이렇게 봐도 시간을 더 끌어보자. 기분이 썩 좋지 않지만. 로드마니! 배지는? 없습니다! 계획대로군. 니네 착한 보석을 어디다 숨겼어? 맨 밑에 있지, 맞지? 아니에요! 없어요! 얘네들 다 떼어내봐! 절대 안 믿겨! 이거 봐! 맨 밑에 있잖아! 배지만 없으면 너희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속수무책들. 약속 잘 지키는 이쁜다오. 배지가 있었어야 했어. 착한 보석 팔아먹고 사치하면서 다 써버려야지. 멀미 날 것 같아. 착한 보석 우리 건데.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로드마니한테 착한 보석을 뺏겼어. 이건 전적으로 너 때문이야. 이럴 수가. 어렵게 찾은 착한 보석을. 무나다. 이럴 수 없어. 보석 내가 다시 찾아갔어. 그건 위험해. 맞아. 넌 로드마니를 이길 수 없어. 배지랑 같이 가. 그래, 배지하고 같이 가. 배지는 물풍선을 쏠 수 있으니까. 아니, 배지는 너희들을 지켜야 해. 과감한 코털 해골 우정들이 공격해 올지도 모르니까. 그리고 나 때문에 배지마저 위험에 빠지게 할 수는 없어. 이 문제는 나 혼자 해결할 거야. 자신의 실수에 책임지려는 다오! 최고야! 다오의 진심은 이해하지만 우리 대장이 로드마니와 싸우다 다치는 걸 원하지 않아. 그래! 어떻게든 우리는 대장을 지켜야 해! 빛나지 않아. 더럽기만 해. 이딴 걸 착한 보석이라고 찾아오다니! 반짝반짝 빛나지 않는 건 보석이 아니라고 내가 말했잖아. 착한 지도가 잘못됐나? 어떡하죠? 썬다가 장난친 게 분명해. 혼내줄 거야. 저도 그 돌멩이를 발견하고 참 이상했어요. 보석이 왜 반짝이지 않을까? 그러면서 걱정이 됐죠. 이렇게 냄새나고 더러운 돌멩이를 사장님께 드려도 되나 고민했어요. 착한 보석을 찾을 거라 해서 그마 500개짜리 특수형 대포알을 열알이나 산 거라고. 난 이제 망했어. 기회가 또 오겠죠. 실망하지 마세요. 언제? 내일? 모레? 왜 내 인생은 내일 모레 동동인 거야? 왜? 왜? 공장잎을 울린 나쁜 돌멩이. 더 이상 널 보고 싶지 않아. 사라져버려. 어, 나랑 약속해. 값진 착한 보석을 조속히 찾아주겠다고. 제가 선장님하고 약속한 대로 배지를 숲속으로 빼돌린 거 보셨잖아요. 저 한번 믿어보세요. 나 꼭 부자로 만들어줘야 해. 약속 지켜.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이파이브 한번 할까요? 세게. 가오!
보아 로드마니가 무척 다정해 보여. 울고 있는 로드마니를 위로하고 새끼손가락을 걸고 예쁘게 약속도 하고 한참을 끌어안다가 기쁜 표정으로 하이파이브 했어. 너라면 로드마니와 그럴 수 있어? 당연히 그럴 수 없지. 그렇다면 두 사람은 특별한 관계? 그 진실이 난 알고 싶어졌어. 나도! 사오야, 너 조심해야겠더라. 에디랑 보스가 네가 로드만이랑 친한 사실을 눈치챈 것 같아. 애들이 뭐 뚝딱뚝딱 만들고 그러네. 증거 잡겠다고. 혹시라도 들통나면 난 아니라고 해줘. 부대장은 섭섭한들 어쩔 수 없어. 누가 부대장을 하든 진짜 중요한 건 아이들 모두가 배지처럼 물풍선을 쏴야 한다는 거야. 아, 배지가 마리들을 좋아하는데 그걸 나더러 어쩌라고.